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국내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연구 개발로 성장하고 있는 벤처 창업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열정이 한자리에 모인 전시회에 오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좋아하는 곡을 선택한 뒤 컴퓨터 스크린에 나타난 악보를 보고 반주에 맞춰 드럼을 칩니다. 악기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컴퓨터가 연주자의 실력을 실시간으로 평가해 줍니다. 제가 직장 다니다가 실용음악 학원을 함께 운영하는 일들을 하게 됐는데, 그 학원 운영하면서 원장님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또 체감적으로 알게 됐고, 또 수강생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서울시 대중교통 결제 방법을 크게 개선한 종합교통 솔루션입니다. 무선 전파로 칩에 내장된 물품 정보를 읽는 RFID 기술을 버스나 지하철, 공중전화기 등에 적용했고, 뉴질랜드와 말레이시아로 수출까지 했습니다. 지난 1일까지 사흘간 코엑스에서 열린 2012 대한민국 벤처 창업 대전에는 독창적인 기술력을 가진 벤처 창업 기업들의 300여 개 제품이 전시됐습니다. 애플리케이션부터 게임 시뮬레이터, 참사리와 관련된 닭종이 제품 등 분야를 넘나드는 제품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창업 아이템을 소개하고 즉석에서 심사위원들의 질문을 받는 국내 최대 창업 경진대회, 실전 창업 리그 슈퍼스타 V도 열렸습니다. 초기 기업들에게는 관람객들에게 참신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정보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저는 쿠어에 창업을 했는데, 저 혼자 300 가습기를 만들 때 기술이나 여기 단점 같은 거 한계를 많이 느꼈는데, 이번에 더참이 강남을 오니까 제가 원목이나 이런 것보다는 식물로서 가습 효과를 뛰어나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확인을 했고. 벤처 창업 기업인들의 지속적인 도전과 성장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산업 뉴스 오지혜입니다.